우리는 어제 역대상 5장을 보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은 두 지파 반의 일들을 보았지요. 그들에게는 허물도 있고 공도 있었지만 그들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고 그들의 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할 때 소수의 병력, 많지 않은 병력이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 승리를 얻어낸 것이죠. 그러한 두 지파 반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다. 중요한 논리를 봤어요. 우리가 승리하였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이제 기도한 거예요. 1차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 거고 2차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기도로 취한 거죠. 이것이 두 개가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야베스처럼요. 기도는 우리의 신실함의 드러남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사고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탄원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적 신실함의 지표가 담겨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 우상에게 돌아섬이요. 우상에게 돌아섬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 맛을 알게 되는 순간 기도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돈 쓰는 재미가 있거든요. 버는 재미도 있지만 쓰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남들이 내게 굽신해주면 처음엔 뭐야 하다가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남에게 대접만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역대상 6장에서도 보겠지만 레위 지파는 여러분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48곳을 각 지파에서 떼어서 이렇게 주긴 했지만 그들은 이게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섬길 때 이제 성막 성전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들은 아무튼 자기 기업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의 삶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좀 많고 풍성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고 풍성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레위기 6장에서 길게 이 레위의 가계도를 봤는데 가난한 마음, 아 나는 참 어느 지파처럼 큰 땅덩어리 떡 없구나 그렇게 한탄할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기업이 있잖아요. 더 좋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야. 가까운 사람끼리 생일 선물 줄 때 자기 목에다가 리본 탁 매가지고 내가 너의 선물이야. 그럴 때 감동을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목에 리본을 탁 내시고 선물 여기 있다 하시면 그게 제대로 된 선물이죠. 주님은 도피성을 비롯하여 48곳을 그들의 살 곳과 또 경작할 곳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의 정착지가 오늘 본문에 54절부터 81절까지 길게 나와요. 곳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죠.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을 때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 첫 장자를 또 새끼의 처음 난 것을 취하시겠다 할 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선 레위 지파를 취하셨거든요. 그들은 그 존재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대표로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표상이에요. 외적 구약시대의 은혜의 그 외적 수단이죠. 그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십일조를 주어서 드릴 때마다 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듯
그 외적인 헌신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 우린 다 모여 살지도 못해. 이것 때문에 답답해할 일 없어요. 주님이 다 뜻이 있어서 각지로 흩어진 것이고 거기서 또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들과 같은 행복의 지표를 쫓아서 이리저리 버둥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주님이 내 기업이시다. 주님이 내 선물이시다. 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형편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하신 것이다. 거기에 만족을 둬야 돼요. 아유 내 집은 왜 이러느냐, 내 사는 건 왜 이러느냐. 여러분 그렇게 한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폄하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 나아지는 노력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누추해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역대상 6장을 누가 1차적으로 본다고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사는 게 바쁘지 팍팍하지 그래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일조가 몇 가지 있었다 그랬지요? 영적 가치를 먼저 두어 레위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거 아니냐.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삶이 팍팍한 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족보들을 나열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유다, 또 유다와 관련이 있는 베냐민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가운데 족보에 바로 레위를 넣었어요. 이 말은 역대기의 주제가 이제 그 유다 왕권의 연속성, 이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은 제사장, 특별히 예배를 귀히 받으신다, 제사장직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은 부족하나 오직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온전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또 대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적 제사장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제 다른 레위 아들처럼 봉사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며 우리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3절 보세요. 모세 나오죠. 미리암, 아론.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도 레위 지파야 하고 싹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할 때 어거스틴 딱 어거스틴이 이제 곧 갈 텐데 어거스틴에서 사실 뭐 15주, 20주에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사람이라 하고 딱 힐끗 보고 또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큰 틀을 먼저 봐야 되니까. 주님은 은혜의 교리를 바울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오셨으니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할 법한 사람들이 12절에도 나오죠. 사도 다윗과 함께한 제사장이죠. 또 힐기야도 나오죠. 13절에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 엄청난 공헌들과 뒷이야기가 있지만 우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사무엘도 나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크고 작은 인물들을 통해서 레위 가계를 유지하셨고 이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또한 이 레위 지파에는요, 1절 보세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하나님은 이 그핫 자손을 중에 있는 이 아론과 모세, 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유지되게 하셨고 또 나머지 지파가 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게르손 지파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성막 덮개를 관리하고 또 휘장도 관리해야 되고 밧줄 관리해야 되고 뜰 출입구 막 같은 거 관리해야 되고. 뭐야? 같은 레위의 아들들인데 쟤네는 제사장이니까 뭐 좋은 옷 입고 저 하고 우리는 뭐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사는 처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대학생 집회, 선교 집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일과를 해야 돼요. 주부는 정말 오늘날 슈퍼맘이에요. 아이들의 교육부터 경제적인 것까지.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아이들의 공부와 노후를 위해서 경제생활을 위해 애를 쓰지요. 하는 일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범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밧줄 하나 감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을 위해 뭘 하세요 할 때 머뭇대지 마세요. 제 일을 합니다. 뭐 거창하게 선교의 일을 하고 그건 이분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의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평범한 일에 헌신하며 나 같은 것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48절 보세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모든 일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제일 처음 한 일은 노래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거기엔 남자 여자 다 있어요. 그 이름이 길게 나와야죠. 31절부터 주님은 그렇게 잘 들리지도 않는 알토 파트, 잘 들리지도 않는 숨어있는 파트를 부르는 사람도 귀히 여기셔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사 그 작은 일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니 우리의 있는 처지에서 일상을 통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셔요. 내가 너의 선물이다. 내가 너의 상을 준비해주마. 그것에 만족하며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은 길게 레위 지파의 가계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기업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때로는 흩어져 살고 남들처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으나 그것이 원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큰 만족과 기쁨으로만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적 제사장 삼아주시고 섬기는 자로 삼아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주여 바라고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작은 일을 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게르손 자손처럼 밧줄 하나하나 휘장 하나하나 잘 관리하며 마지막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